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SD 라인업의 새로운 라인업이죠. EX 스탠다드 에일 스트라이크 건담을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발매는 2015년 9월에 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10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죠.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발매한 게 어디겠습니까? 다행이죠. 가격은 엔가로는 600엔이고요. 국내에서는 약 6,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등장은 기동전사 건담 시드에서 하게 되고요. 키라 야마토가 주력으로 탑승하는 기체였습니다. 나중에 뭐 이지스랑 싸우다가 터져서 프리덤으로 갈아타지만 그래도 그때까진 정말 멋진 기체였죠. 뭐 에일뿐만 아니라 소드나 런처 등으로 무장을 바꿔가면서 전투 상황에 맞는 무장을 사용하는 게 특징인 기체입니다. 자, 그래서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전 6점 주려고 합니다. 제품의 컨셉이 이제 프로포션과 액션인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충족해주는 SD지만 뭐랄까 파츠의 분할이나 뭐 이런 실이나 이런 거 좀 애매합니다. 많이 좀 애매합니다. 네, 실이 정말 많고요. 정말 작업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D 조립하다가 지쳐요. 예,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감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일 스트라이크라는 기체가 굉장히 심플하지만 백팩 때문에 좀 여러가지로 표현하는 그런 기체죠. 일단 형태 자체로는 에일 스트라이크의 그 형태를 모두 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백팩을 제외하고 스트라이크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백팩은 스트라이크 보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안 빠져. 예 새로 만들어서 그런지 잘 안 빠지네요. 자, 일단 SD EX 스탠다드 라인업의 컨셉인 프로포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잘 나온 그런 키트인 것 같아요. 조형이 상당히 좋습니다. 비율이 상당히 좋고 얼굴이 되게 잘생겼어요. 예, 기존의 SD 스트라이크와는 딴 판입니다. 전혀 다른 판이고 너무 잘생겼어요. 예, 더군다나 어깨라든가 팔의 길이, 다리 길이 등등등 상당히 잘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쁘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얼굴만 하더라도 앞에 센서, 뒤에 센서, 블레이드 안테나, 이마 중앙에 눈까지 1, 2, 3, 4, 5, 6개씩이나 사용이 됩니다. 실들이 그리고 너무 커가지고요. 붙이는데 좀 애먹었습니다. 네, 얼굴만 해서 애먹었는데 네, 이렇더라고요. 몸통 같은 경우는 이 콕피트 빨간색 부분과 허리 둘레는 전부 다 실입니다. 실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허리 붙이는 게 지금도 좀 구겨져 있는데 펴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허리 전체를 두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좀 어색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뭐 팔에도 실이 붙습니다. 이 원래 프레임 부분이 여기가 원래 회색인데 네, 이 부분에다가 실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두 개 다 실을 붙이지만 뒤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좀 붙이다 만 느낌이 너무 강해요. 아, 줄 거면 여기 다 주지. 앞에만 줬어요, 실을. 그래서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조형은 나쁘지 않고요. 스커트에도 뭐 앞부분 붙고 뭐 그런 거 있고. 다리도 조형 괜찮습니다. 예, 실 붙고요. 발등 실입니다. 하얀 색깔 전체가.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잘생겨서 일단 조형 자체가 상당히 잘 나와서 실만 붙여놔도 꽤 괜찮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에일 팩인데 정확히는 에일 스트라이커라고 합니다. 팩의 이름입니다. 에, 기본적으로 날개가 있고요. 빨간색은 실입니다. 앞 위아래로 다 붙이게 되어 있고요. 실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뒤에 보조 스러스터가 있는데요. 이게 메인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근데 각도 조절 같은 건 안 되고 회전만 가능합니다. 예, 심지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잘 빠집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예, 그리고 뭐 이런 노란 색깔 덕트는 실이고요. 아, 이 에일팩의 이 조형이나 이 퀄리티가 꽤 낮아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낮아 보여요. 예, 소치 자체는 실만 붙여놔도 꽤 이쁜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네요. 그렇다고 뭐 스카이그래스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자, 그럼 외형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장을 좀 볼 텐데 무장은요 일단은 빔라이플이랑 실드 그리고 뭐 헤드바이칸 정도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빔사벨은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자, 빔라이플
고에너지 빔 라이플이죠. 일단은 뭐 굉장히 형태 자체는 에이스트라이크의 빔 라이플 그대로 재현을 해줬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두께나 이런 걸로 봤을 땐 파츠 하나의 한계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손에 들어줄 수 있고요. 뭐 수납은 불가능합니다. 엉덩이에 애초에 수납할 수 있는 조인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쉴드. 이거 제가 조립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쉴드에 실 붙이다가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와. 이 하얀 색깔 일단 테두리 다 실이고요. 이 노란색도 다 실인데요. 붙이는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 하얀 색깔 테두리도 붙이는데 순간 의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필이면은 뭐 컨셉 자체가 색분할 뛰어난 색분할이 컨셉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하더라고요. 붙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실이 없었으면 속 편하게 포기했을 텐데 실이 있어서 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붙이는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전용 조인트가 있습니다. 전용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쉴드를 앞으로 달아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앞을 보게 기체 앞을 보게도 달아줄 수 있지만 이 조인트를 떼어내서 이 팔꿈치에다가 직접 끼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끼워서 팔꿈치 쪽에도 쉴드가 자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쁘죠? 그리고 이 머리 쪽에는 이 헤드발칸이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도색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장까지 확인을 했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엔 가동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 SD-EX 스탠다드의 컨셉이 조형 그리고 액션이었으니까 얼마나 액션을 많이 취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겠죠. 일단 고개가 잘 움직이는 거는 뭐 매한가지인 것 같고 어깨가 상당히 많이 앞으로 튀어나오네요. 그리고 들어주는 것도 꽤 많이 들어올려집니다.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90도 정확하게 굽혀지고요. 허리는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 이제 볼관절이기 때문에 살짝 뽑아주면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가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관절로 스커트가 가동을 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관절 같은 경우도 볼관절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일 것 같으나 이 스커트에 걸려버립니다. 더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스커트에 턱하고 걸려버리네요. 자, 그리고 발목인데요. EX 스탠다드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이 폴리캡 조인트가 뒤쪽으로 향해서 이 발목에 가동률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는 상당히 또 액션에도 은근히 신경을 썼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하지만 이 수많은 실들 앞에서 무너져버리는 이 컨셉이 미치 조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은 또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가 있죠. 네, 그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동률 확인을 했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이 특징 기믹 SD 오리지널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SD 오리지널 기믹. 오리지널 무장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얘는 두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조인트와 빔 라이플 그리고 백팩이 필요합니다. 이 RX78 같은 경우는 무장이 세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안 빠지니 얘는 두 가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백팩 때문에 좀 거대해 보인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만들어봤는데 자, 먼저 이 에일팩에서 스러스터를 떼어내주고 아예 자, 떼어내준 다음에 이 위에다가 쉴드를 좀 끼워줘야 됩니다. 쉴드를 약간 전용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쉴드를 자 이쪽 방향으로 끼워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아래쪽에도 조인트가 여러 개 있어요. 여기다가 어디 보자 라이플을 끼우고 이렇게 자 이렇게 끼우고 그리고 이 조인트가 빠져야 되는구나. 기억났다. 이 조인트가 빠지고 왜 이렇게 어려워. 자, 잘 빠지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자, 이렇게 끼워주면 자 이렇게 생긴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름 오리지널 무장입니다. 네, SD 오리지널 무장 첫 번째 무장 완성. 약간 석궁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약간 뭐랄까 그 전대물이나 이런 거 보면 합체
필살기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뭘 형상화한 걸까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리지널 A고 기믹 A고 B는 쉴드, 그리고 아까 조인트 어디 갔어? 네, 조인트. 그리고 아까 떼어냈던 이 부스터들, 이 스러스터들, 쉴드를 이번엔 아래쪽에다가 자 이렇게 또 스러스터들을 자리를 시켜주고 배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다가 조인트를 끼우면 자, 또 무언가의 또 오리지널 무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완성. 빠밤. 아까랑 비슷한 형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쉴드만을 사용했다는, 아 쉴드와 이 스러스터를, 남는 스러스터를 사용했다는 게 특징이네요. 참고로 이거는 HG에도 적용이 가능한, HG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무장입니다. 오리지널 무장 확인해봤습니다. 아 오리지널 기믹 이거 뭐지? 자 이번에는 컨셉인 그 뛰어난 액션으로 매뉴얼에 있는 액션 포즈를 좀 취해볼 건데요. 시드 공식 포즈입니다. 라이플 액션 이걸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D에서는 얼마나 재현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자 차근차근 진행을 해봅시다. 일단은 팔꿈치에다가 쉴드를 좀 들려주고요. 그리고 쉴드를 좀 들어라. 들려주고 라이플을 좀 들려주고, 얘는 빔사벨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쉽네요. 빔사벨이 없다는 것만 빼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 이거? 어깨가 좀 덜 들리는 것 같은. 아 오 들리네 꽤. 야 오 꽤 허리는 가만히 있나? 오 꽤 재현율이 그래도 뛰어난데요. SD에서 이 정도인 거는 꽤 괜찮은 거죠. 네. 괜찮다고 볼 수 있죠. 일단은 액션 베이스 위에 올려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각도를 좀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보면 나름 뭐랄까 느낌은 사네요. 괜찮네요. 하지만 그 역동적인 느낌은 좀 떨어진다는 게 좀 SD이다 보니까 그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군요. 아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있네요. 이미 많은 분들은 아까 제가 막 여기저기 보다가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다 좋은데 이런 골다공증도 있죠. 네, 저렴하다 보니까요 속은 텅 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액션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DEX 스탠다드 에일 스트라이크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조형은 정말 좋지만 역시 미묘한 색조합은 어쩔 도리가 없네요. C를 정말 붙이다만 느낌이 좀 있어요. 뭐 C를 붙이지 않거나 뭐 도색을 하지 않으시면 자칫 이 SD가 미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C를 안 붙이고 조립을 해봤지만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붙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초급자에게는 낮은 문턱으로, 저렴하니까 낮은 문턱으로 멋진 SD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중급자들에게 이제 조립만 자주 하시는 중급자분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을 선사해 줄 겁니다. 실의 두려움. 실이 이렇게 힘든 거였나라는 생각도 들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색이나 개조 등을 하시는 고급자분들에게는 마스킹 지옥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라인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또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채널 구독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 건담올리기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즐거운 프라생활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안녕. 바빠시.